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과학 발전을 하다 보면은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편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편리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좀 더 예전보다 편안하고 또 발전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부작용으로서 생기는 것들이 항상 있게 되죠. 방금 말씀드렸던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고 전부 다 자동화되면서 인간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또 인간관계의 교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인간들이 고립되는 문제들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는 데는 결국 과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들어가도록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있는 응원단 공연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이 뜨거워진 열기를 제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 있는 황윤정이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한 화학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말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많이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나 알고 있다 하는 사람, 들어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들 손을 들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또 손을 많이 못 드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탄소 중립은 무엇이고 이게 또 왜 중요하며 남아있는 도전 과제 중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탄소 중립하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탄소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어났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탄소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것인데 공기 중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이미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소분이 같아서 중립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카본 뉴트럴 혹은 넷 제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게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필이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온실효과 여기 딱 제목에도 적혀 있는데 빠르게는 이제 1890년대에 이미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물리화학자가 이런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표면 온도에 대한 대기 중에 탄산의 영향에 관하여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한 탄소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같이 말하는 거고요. 태양열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지표면에 이제 온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수증기와 같은 가스들이 온실의 역할을 해서 열을 잡아줌으로써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로써 우리가 식물을 키울 수도 있고 식량도 늘어나게 됐으니 인류에게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축복 같던 이산화탄소가 왜 이제 와서는 재앙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다시 아시다시피 이제 이산화탄소의 공기 중에 농도가 너무 급격히 늘어난 거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적당한 게 좋다.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기후학자들이 지난 150년간 살펴봐도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지표면의 온도는 빠르게 상승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인류와 관련된 것인가 자연현상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지표면의 온도도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 실제로도 그 상관관계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라고 하는요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화학을 잠깐 얘기하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탄소나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탄소나 수소로 이루어진 것들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연소, 불을 내게 되면 따뜻하게 밖으로 에너지를 내놓지만 이 분자 자체는요, 이산화탄소나 물로 안정하게 변하게 됩니다. 화학의 분자들은 각각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내부에 축적됐다가 외부로 나올 때 우리 인류는 이걸 에너지로 활용하게 된 거죠. 대신에 그 부산물로 유익한 것을 얻은 대신에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최근 150년간에 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됐죠? 제가 여기 블랙박스로 돼 있는데 한번 대답하실 분 손들어 주실까요? 엄청 많은데 제가 아까 앉아있어 봤는데 이 앞쪽 분들이 너무 불면이 많더라고요. 여기 마스크 쓰신 분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예, 돌아본 그 친구.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면서 화석연료를 때우면서 터빈을 돌리면 전기로도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로운 현상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얼만큼 빨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기후변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2013년까지 0.78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불과 10년도 안 지난 지금 1.1도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지구의 해수면이 더 빠른 속도로 연간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 전체 생태계도 변화하게 되고 바다 생태계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보일링 지구라고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뜨거워지는 만큼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되고요. 더워져서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극심한 기온차나 폭염, 폭우, 폭설 그리고 가뭄이나 산불이 좀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생활이 더 많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때문에 이것을 개인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정부 간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잣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2015년 파리의 협정을 이후로 우리는 신기후 체제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때 큰 변화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더 이상 탄소 감축을 선진국한테 밀어놓지 말고 이 전 지구의 모든 나라가 탄소 감축의 의무를 나눠지어야 한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다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개발보상국이었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데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네, 많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상위 10개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출량으로도 그렇고요. 1인당, 국민 1인당 배출량으로도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조금 배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보듯이 증가 속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줄여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탄소 배출이 많이 될까? 이제 국민들이 뭐 에어컨도 많이 틀고 난방도 많이 해서 그럴까? 물론 그런 부분이 문제라면 우리가 절약을 해서 배출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과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전하는 발전소에서 많이 배출될 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등의 중요한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 산업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이 산업이 실제로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냥 중립을 달성하자 이러면 당연히 경제 성장에 큰 이제 어려움이 생기겠죠. 따라서 이를 대체할 전략이 생겨야 되는데요. 우리는 각 산업에 맞는 전략 중립의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발굴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10대 기술을 선정하게 됐어요. 제가 약간 분류별로 색깔을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회색 부분에 있는 부분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사정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술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화석연료를 탈피해서 재생에너지를 쓰자라는 개념으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앞서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나 이런 화석탄소와 관련된 것들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해 벗어나더라도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분이 많은 산업들에 대해서 대체 기술을 발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철강이에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낼 때 석탄을 집어넣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 탄소 대신에 수소를 넣게 되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청정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만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홀로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게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포집 활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자는 기술인데 나머지 아홉 개의 기술은 모두 다 배출을 어떻게든 줄이자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 포집 활용이야말로 실제로 이미 배출된 어쩔 수 없이 계속 배출하게 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해서 저감시키는 실질적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집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얘기하고요. 앞부분에 이제 신재생 발전과 관련된 기술들을 얘기할 건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렇게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제가 관심 있는 기술 위주로 좀 설명을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바이오에너지도 중요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 다 중요한데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 주변에 제가 보러 보니까 건물마다 태양광 패널이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태양전지 혹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을까요? 일단 이 안에는요 반도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물질은 빛을 받으면요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전자를 위쪽으로 올리면서 에너지를 축적시켰다가 나중에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 태양전지에 주로 어떤 원소가 주로 쓰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서 들린 것 같아요? 네, 실리콘입니다. 우리가 실리콘 태양전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대량 생산을 많이 하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패널이 더 늘어나게 될 때 경제의 새로운 신창출의 이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에 못지않게 우리도 대비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더 고효율의 더 좋은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첫 번째는 이 반도체 소재의 합성, 새로운 기술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딱한 태양전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다기능성을 가지기 위해서 건물에 장착할 수 있는 가벼운 혹은 유연성을 가진 이 유기분자들로 이루어진 태양전지들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벼운 탄소화합물들이 에너지 준위를 조절할 수 있는 합성 기술들도 개발하고 이로부터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아주 강한 연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특별 구조에서 빛을 잘 흡수하고 또 전력을 잘 생산하는데요. 실제로도 최근에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해서 쌓으면 태양빛을 더 잘 효율해서 더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제품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효율이 되면 좁은 면적에서도 발전을 잘 할 수 있으니까 화석연료를 잘 대체하는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전되고 나면은요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에너지 저장체가 필요해요. 그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배터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배터리 부분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수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소 경제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을 건데요.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있다가 수소가 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는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다시 또 물에서부터 수소를 바꾸면 여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는 순환 과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소는 어디에도 있고 우주에도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수소 생산에 대해서 고민하는지 살펴볼게요. 실은 현재는 우리가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12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어디에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지라고 생각해서 보면은요, 현재는 메탄이라고 하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떼내고 그러다 보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학생 때 저도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전극 두 개를 꽂고 배터리를 꼽으면 수소랑 산소랑 나오는 기체의 양이 2:1이 되나 이렇게 확인했던 실험이에요. 이만큼 간단한 원리가 관련되어 있는 반응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수소를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적은 에너지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V의 전기를 써가지고 생산하던 수소를 1.8V로만 줄여도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촉매들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필요하고, 사람들은 백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백금 다들 아시죠? 이렇게 다들 가지고 싶어하는 액세서리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귀금속의 비싼 백금이 아니라 좀 더 저렴한 원소로도 이루어진 좋은 촉매를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제가 임의로 태양전지를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는데요. 더 좋은 방법은 그럼 반도체가 태양빛을 가지면 전자도 가질 수 있고 에너지도 축적을 시킬 수 있다는데 이것을 직접 물을 분해하는 대로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이 실제로 반도체 실리콘에다가 이렇게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촉매를 코팅을 하고요. 빛을 쬐주게 되면 여기서 그냥 클립으로 악어찌개로 연결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수소랑 산소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빛을 써서 바로 수소를 합성할 수 있는 강합성의 기술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 효율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요, 어쨌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재생기술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런데 인공의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으니 어떻게든지 간에 인공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은 꼭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Carbon Capture Utilization, CCU 기술이라고 부르고, 저장까지 생각하면 Storage라고 해서 CCUS라고 하는 약자로 많이 불리게 돼요.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인데, 왜 포집을 하려고 할까요? 네, 여기 파란색. 제가 너무 앞쪽에다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작은 목소리라서 제가 잘 안 들리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면, 대답은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실은 공기 중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체로 있기 때문에 이게 물처럼 저희가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잡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포집을 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그래서 산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집하려고 염기성의 물질들을 잘 합성해서 포집하는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집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그대로 불안하게 있으면 안 되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의 방향으로는 우리가 연료, 우리가 다시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이산화탄소로부터 연료를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죠. 두 번째 순환 구조로서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로부터 플라스틱을 합성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다고 했던 시멘트를 이 이산화탄소로부터 전환해서 만들게 되면 또 순환 구조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저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방향으로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시키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듯이 탄소 배출된 것을 활용할 때도 여러 가지의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CCUS, 그런데 잘 살펴보면 지금 당장 그걸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산업들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하냐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망하기로는요, 이러한 CCUS 기술이 205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15%나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15%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요,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감축되는 게 23%니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지도 않은 기술이 개발돼서 답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좀 더 시급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 기술도 없는데 그렇게 막 시나리오를 쓰고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첫 번째, 시멘트 부분에서 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냐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이게 이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데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칼슘하고 결합만 시킬 수 있게 되면 다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콘크리트의 순도가 좋지 못해서 염려가 일어나고 있는데 좀 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날이 곧 다가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해서 플라스틱 혹은 폴리머를 만든 예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주는 아주 편안하게 누워져 있는 이 여자분 코베스트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CO2를 넣어서 포집해서 만든 폴리우레탄에 사용한 매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재 같은 곳에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왜 이게 먼저 가능하게 된 기술인가라고 잘 살펴보면 이 폴리우레탄의 화학 구조식 안에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안으로 삽입되는 분자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이제 제품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많이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결합은 탄소와 수소 사이에 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 그린 수소 혹은 물에서부터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연료나 화합물질을 합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쉬우면 우리가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어려운 이유는 보시다시피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고 있는 기체를 잡아야 되는데도 에너지가 들고요. 이 잡은 기체를 변환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기술은요. 그린 수소에서의 에너지를 얻은 것처럼 수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 이때 발생되고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결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합물들이 합성이 가능합니다. 일산화탄소나 이제 천연가스로 쓸 수 있는 메탄도 합성할 수 있고요. 이제 에틸렌을 합성하게 되면 폴리에틸렌 중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전기를 써서 이산화탄소를 고부하 가치 화합물로 바꾸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분자들만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를 조합해서 좀 더 복잡한 분자들도 합성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할까라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찾아보면은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물과 신재생 발전으로부터 디젤을 만들고 그 디젤로 자동차를 시연한 것이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기술을 새로 들어올 때 잘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술이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가. 그리고 진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인가. 즉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전 과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유망하지 못해서 좀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핵심은 좋은 적은 에너지를 써서라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촉매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들을 만들려고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학자들은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맨 처음에 뭘 펴놓고 하냐면요. 이렇게 주기율표를 펴놓고 어떤 것들이 좋은 촉매를 쓸 수 있을까 하고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 알아봤더니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잘 전환을 못하는데 은이나 구리나 뭐 비스무스라고 하는 몇몇 가지의 촉매들은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은 나노 입자 여러분 여러 곳곳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은 나노 입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바꿀 수 있게 되고요. 이때 또 주변에 분자들을 넣게 되면 그 효율도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차근차근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여러분 혹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게 어떤 거였는지 아시나요? 네, 노벨 화학상 올해 아까 앞에 바이러스만 있다고 했는데 화학도 봤습니다. 네, 봤는데 어떤 거냐면 그게 양자점 합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노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나노합성의 기술은 최근에는 원자 단위로 촉매 소재의 성능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석 기술이 같이 발전되면서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나쁜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잘 쌓을 수 있게 된 거죠. 앞서 첫 번째 박건우 교수님 말씀처럼 좋은 데이터들이 잘 모여서 AI로 예측도 하고요. 또 좋은 합성 기술을 발견으로 촉매를 좀 더 다양하게 시도를 하면서 좋은 촉매를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데이터가 오류가 나면 안 되죠. 정확한 자료들을 잘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화학의 원리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10년, 2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게 된 한 가지 금속 촉매 표면 위에 탄소가 먼저 붙느냐, 산소가 먼저 붙느냐 이런 원자의 단위의 작은 움직임이 최종의 생성물을 바꾼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붙어있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화합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는 한 원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하기 위한 연구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조절하는 단계에서 잘 관찰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면을 관찰하는 분석 기술과 함께 이해를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도 에틀 교수님도 표면 과학을 연구하셔서 노벨상을 받으셨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암모니아 생산이라든가 연료전지에 있어서 중요한 촉매의 역할에 대해서 규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저희에게 아직 어려운 과정이지만 화학자, 여러분들의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우린 1900년대 초반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사람을 많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식량을 많이 확보하는 거였어요. 이때 또 필요한 게 암모니아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암모니아가 특히 질소랑 수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공기 중에 질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질소랑 수소를 써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최대 도전적인 합성 과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분들은 다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인데 긴급히 넣었습니다. 네, 첫 번째 분이 철이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실험을 해보니까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하다 보면 재현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철회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분이 다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조금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린스트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거는 상업성이 없어서 그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르사틀리에라고 하는 여러분이 르사틀리에 원리라고도 배우는 건데요. 잘 조정을 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0기압에서 하다 보니까 사고로 좀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 나는 위험해서 더 이상 실험을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하죠. 그런데 하버 보시라고 하는 화학자들은 끝까지 1000가지 이상이 되는 촉매를 계속적으로 탐색하고 화학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오늘날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하버 보시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그리고 최종에 발견했더니 첫 번째 그 철이 답이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아닌 줄 알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지식이 쌓이고 노력이 닿으면 어려운 난제도 해결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립을 달성하는 이런 기술들의 개발에서는 아주 중요한 난제들이 있는데 이런 CCUS와 같은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자연에서 유효한 화합물들을 얻는 과정에는요 태양의 빛에 물과 수소가 들어가서 광합성을 하고 그게 석탄 석유가 될 때까지 수만 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에 걸리는 반응을 우리는 우리가 실시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꾸미려고 하는 거라서 아주 어려운데 이것을 그래도 난제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이 차근차근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노력이 쌓이고 있으니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구를 구할 미래 화학 기술을 여러분들께
소개하여 드렸고 많은 관심과 함께 같이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준 높은 강연을 들려주신 황현종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또 치열한 노벨상 경쟁 잘 봤고요. 세상에 수상자가 정말 많으시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는 이 물질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것처럼 저도 약간 그런 게 살면서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는 저 곰인형이 별로 갖고 싶지 않았는데 다 받아가는 걸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갖고 싶은 거죠. 그리고 네, 서울대 마크까지 딱 들어있어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또 이제 강연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하셨다가 현장 질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네, 사전 질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산업은 국내 수출의 약 8%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큰 국가 핵심 사업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 이윤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김은선님 질문입니다. 아, 네, 엄청 수준 높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 질문이에요. 예, 예. 네. 네, 구체성 있는 질문이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 산업들이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갑자기 탄소 중립을 하라고 탄소세를 매긴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문제 해결 방향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반드시 그 화석 원료를 원료로만 써야 얻어지는 제품을 얻는 이런 산업에서는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바이오에너지라든가 혹은 바이오매스라든가 혹은 그 이산화탄소를 직접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직접 활용을 해서 화합물질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미생물을 키워서 만드는 방법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높은 방법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만 필요한 기술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똘똘한 기술을 빨리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 또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기술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을 잘 해나가면 사실 문제될 게 없이 양쪽으로 다 좋은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다음 사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적인 이산화탄소 고정은 식물의 광합성으로만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에 광합성이 필요한데 인간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박보은님이 네. 여러분 많이들 하시지 않나요? 이제 네. 나가서 이제 햇빛에 그죠. 누워 있으시고 네, 제가 먹고 석탄을 내놓으면 제일 좋겠네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인간이 직접 할 필요는 없겠죠. 뭔가를 시키면 되잖아요. 컴퓨터를 시키든 뭐 제품을 만들어서 시키든. 그래서 어떤 이런 우리 장치들을 만들어서 인공광합성 장치다라고 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식물의 광합성 6에서 8% 정도까지도 합성 효율이 된다라고 합니다. 태양빛을 써서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게. 근데 요 단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식물이 만드는 것들이 아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많이 바꿔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양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따로 있고 또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전환하는 기술을 따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필요한 이제 우리에게 인류에게 도움되는 화합물들을 합성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교수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주 좋은 접근이고요. 그래서 미생물한테 유전자를 조작해서요. 광합성을 할 수 없었던 이 미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사람만 네. 아니면 되죠.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사전 질문 하나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전환 반응의 촉매로 고려되고 있는 후보들의 연구 현황이 궁금합니다. 윤지윤님 질문입니다. 네, 좀 구체적인 부분이었긴 한데 촉매 소재 중에 제일 그래도 이산화탄소 전환에서 가장 많이 각광받는 소재는 구리입니다. 너무나도 천만다행으로 금이나 백금처럼 이리듐이나 이런 것처럼 비싸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또 매장량이 그렇게 적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구리라고 하는 촉매를 잘 활용해서 좀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구리여서 약간 다행인 것 같네요. 몰라서 다행입니다. 네, 연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장에서 현장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이번에도 네, 이제 라이트가 나왔네요. 네, 핸드폰 뒤에 라이트를 켜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저기예요. 여러분, 제 시점에서 안 보이시지만 오열 맨 뒤에 핸드폰 라이트가 그 누구보다 높은 분이 계세요. 오열 1행의 맨 뒤에 정말 높게 들어주신 분 계신데 네, 혹시 마이크 전달이 가능할까요? 네, 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 하나 질문 드립니다. 기존 철강 산업이나 화력 발전에 현재의 CCU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낮추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네.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네, 말씀처럼 이제 철강이나 발전소 이런 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집을 잘 하고 포집한 이후에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각각 노력 단계라서 아직은 똘똘하게 이것이 경제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은 없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관심도 높고 이제 열정적인 학생들이 빠르게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를 같이 하기를 기대합니다. 아, 네. 여러분께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집도 하나의 분야가 되고 또 전환도 하나의 분야가 되고 있어서 지금 다 동시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로 예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하나, 둘, 셋! 와, 그 제가요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핸드폰 라이트가 아니라 패드 화면을 드세요. 그래서 저 두 분이 계신데 그 앞쪽 분이 죄송하지만 글자가 좀 잘 보여요. 2열에 1행에요. 뭔가 글자를 써주신 분이 계신데 글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흰색 글자 네 앞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패드에다가 황윤정 교수님 하트 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안 써주셨군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궁금한 점은 지금 지구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빙하도 점점 녹고 있는데 지금의 증가 추세로 빙하가 전부 녹는 게 가능한지 혹시 가능하다면 몇 년 뒤에 전부 녹아버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제가 아까 질문을 받을 때 하고 놀랬듯이 정성이 대단했거든요. 아주 창의적으로 이렇게 저를 사랑한다고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이제 교수님 성함만 바꾸실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정말 대단하시... 네, 네, 그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것을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빙하는 정말 다 녹을 것으로 염려되고 있고요. 언제 다 녹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녹기 전에 인류가 네, 물에 잠기지 않을까 저도 걱정을 합니다. 다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5도, 2도 이상은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탄소 중립을 즉시 달성해도 1.5도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기 전에 아까 그 전염병이 또 한번 경험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위협받을까 봐 저도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를 바꾸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라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현장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혹시 2층에 4열에 보시면요, 온몸 일어나서 양손을 들고 계신 까만 옷을 입고 계신 또 제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지금 마이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탄소 포즈 기술의 활용 방식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 플라스틱이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서 안 썩으면은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하신 부분들도 맞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잘 플라스틱을 잘 녹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도 사람들이 또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목표는 플라스틱이 이제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로부터 또 잘 녹는 그런 플라스틱을 잘 만들려고도 하고요. 또 그렇지만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플라스틱 합성 과정에서도 매년 엄청난 CO2가 계속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출량을 줄이고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사람들이 이제 플라스틱 합성을 계속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보았던 기업이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는 기술을 아예 원천적으로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연구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어서 다음 현장 질문 또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해서 보면요. 요 정말 맨 앞에 계신데요. 네, 이쪽 1열에 맨 앞에서 두 번째 줄 네, 패드 들어주신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일단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과 화학 촉매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린 수소와 CCUS를 통한 탄소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활용한 기술 중 하나에 해당하는 e-fuel이라는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연기관을 대체할 기술로 전기 배터리 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e-fuel은 탄소의 순환을 통해서 내연기관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반면에 전기 배터리는 내연기관을 최대한 빨리 방출해서 환경을 지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친환경적 기술에도 상반되는 기술들이 존재하는데 미래에 이런 기술들이 상반되는 경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앞에 질문을 들으시는 대로 쳐주시는데 지금 네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질문이. 네, 치다가 네 정지하셨는데 교수님 네. 이해하셨죠? 아, 네, 이해를 했고요. 네. 실은 제가 저쪽에 계속 앉아 있는데 TV에 학생들이 너무 애타게 계속 질문 찬스를 잡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잡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질문을 해준 거를 짧게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CCUS 기술처럼 이산화탄소를 전환해서 사용하는 기술들도 이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탄소 중립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아직 탄소나 이런 것들을 태우지 않는 기술로 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두 가지로 상충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잘 보면은요, 저희가 편리한 기술들을 쓰고 있는 데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 기술이 다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배터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다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또 배터리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에 환경에 오염되는 부분들 그리고 배터리 생산에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들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하나의 기술이 모든 답을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균형 맞추게 단점과 장점을 보완해 가면서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이 기술을, 또 편리성을 위해서는 배터리를 또 같이 사용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트레이드 오프라 그러잖아요. 하나의 기술이 모든 점을 다 좋게 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저희 현장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호응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기 이번에 사실 제가 아까부터 보였는데 질문 시간이 아닐 때 1열에 초록색 글자 들고 계신 분이 네, 그 교수님 그냥 말씀하시는 동안 질문 시간이 아닌데 계속 들고 계셨어요. 저 일어나 계신 1열의 1행 분께 혹시 마이크 전달 가능하실까요? 아, 질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를 요즘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구분을 하는데 신에너지 안에는 탄소 배출이 여전히 되는 그런 에너지 발전 방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탄소 중립 방행법으로 항상 재생 에너지뿐만 아닌 신에너지도 언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네. 길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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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때 이제 신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분류를 해 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에너지들도 왜 우리가 고민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었는데요. 기술을 평가를 할 때 우리는 경제성 평가라는 거 하고 전과정 평가라는 거를 해요. 탄소 발자국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는 기존에 있던 기술 대비 새로 개발한 기술이 경제성은 얼만큼이 되며 탄소의 저감 효과는 얼만큼 되겠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대체하고자 하는 화석 연료의 발전소보다도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충분히 저감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면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까 사전 질문 선정되신 분들은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신상 굿즈를 잊지 말고 수령해 주시고요. 시간상 현장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이 또한 이 소감이 가장 어려운 저한테 질문인데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길을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열성적인 학생들과 함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제가 만약에 여기 청주로 와 있었으면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을까라고 좀 고민도 해봤었는데 제가 만약에 10대, 20대 때 저는 가장 큰 고민이 아 미래에는 또 오늘의 주제가 미래잖아요. 미래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항상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어리석게 생각한 게 문제집 답장을 열어보듯이 내 인생의 답을 딱 보고 내가 준비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의 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변하는 이런 변하는 시대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오늘처럼 즐겁게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앞으로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답안지 보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서 저도 좋아했어. 네, 저도 지금도 인생에 약간 넘겨볼 수 없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수준 높은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이제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